이번에는 그 하나의 주 메모리 안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결국에는 그 프레임을 나눠 쓰게 될 텐데, 각각의 프로세서한테 그 프레임을 어떻게 할당해 줄 거냐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각의 프로세서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프레임 사이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경우는 뭐 프레임 사이즈가 3개, 4개인 경우를 우리가 각각의 교체 알고리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6개 페이지를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보면 그 시스템마다 이 최소로 필요한 그 프레임 개수는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결정하는 어떨 거다. 얼마 정도 해야 된다라고는 우리가 해서 그딱 정하는 것보다 이런 값들이 최소로 요구된다라고는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요. 당연히 전체 총 프레임의 개수는 시스템의 주 메모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제한이 되겠죠. 주 메모리의 크기에도 제한이 될 거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 프레임 얼로케이션 알고리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정하게 똑같이 10개 프로세스가 주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10으로 나눠 쓰는 거고, 또는 이제 우선순위를 이용한 그런 방법, 그다음에 기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픽스드 얼로케이션은 앞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100개 프레임을 쓸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5개 있다. 그럼 5개가 사용자 쓸수 있는 프레임 100개를 각각 나눠서 20개씩 쓰자. 그래서 이 20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고정 사이즈이면서 동일하게 나누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자, 이때 OS가 사용하는 프레임 중에 일부분을 어떤 프리프레임을 관리하는 형태로 모두 다 메모리를 통째로 다그 항상 쓰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분을 남겨놔서 나중에 이거를 그 교체 알고리즘이 발생할 때 효율적으로 쓰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게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고정 프레임 할당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일하게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비율에 맞게끔 할당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의 크기에 따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각각의 프로세스 사이즈가 있을 거고요. 전체 그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총 프로세스 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에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사용해야 될 사이즈 크기를 나눠주게 되는 거고요. 나눠주면 그 나눠진 값에다가 전체 프레임의 개수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뭘 정수로 딱 나눠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거에 근접하게, 즉 각각의 프로세스의 SI 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많이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첫 번째 프로세스는 10이라는 그 페이지가 필요하고요, 127개 페이지가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합하면 137개고, 첫 번째 거는 약한 5개의 프레임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프로세스는 약 59개 정도 프레임을 고정으로 할당해 주면 되겠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고정을 해서 그 프레임 내에서 그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얼로케이션은 우선순위를 고려한 방식인데요. 뭐 당연히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의 프레임을 희생하자,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앞에서 크기를 가지고 프로세스마다 프레임의 개수를 비율적으로 나눠줬는데요. 그러지 말고 우선순위로 비율적으로 나눠서 프로세스에다가 프레임을 할당하자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PI가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면 교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내에서 교체를 할 희생 페이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그 프로세스의 프레임을 뺏어오는 그런 교체 방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고요. 이상으로 프레임의 어떤 할당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교체 알고리즘하고 프레임 할당 알고리즘 살펴봤는데, 실제 교체 알고리즘이 전역적으로 이루어지냐,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희생이 될 만한 그 희생 프레임을 주 메모리 전체에서 대상 프레임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당연히 이런 경우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성능이 굉장히 수루풋이 처리율이 굉장히 높겠죠. 즉, 리플레이스먼트 할수 있는 그런 경우수가 많아질 거고 충분한 어떤 그 여유분이 전체에서 찾기 때문에 용이하다. 그래서 더 많은 어떤 그 페이지 폴트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도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또 어떤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냐에 따라서 또 희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성능의 어떤 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실행 타임이 굉장히 폭이 넓다. 예상을 하, 어떤 일정한 값을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값으로 변화 값을 갖다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반면에 지역적으로 리플레이스먼트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할당된 프레임 내에서만 희생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프레임 많건 자기한테 할당된 프레임의 개수가 많으면 좋지만 없는 경우는 뭐 당연히 안 좋은 성능을 갖겠지만 그래도 그 어떤 성능의 특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시스템 전체에서 희생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에는 프리프레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프리프레임을 이용해서 교체되지 못하겠죠. 자기 자신한테 할당된 프레임 내에서만 그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따라서 메모리 이용률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교체 알고리즘을 수행할 거냐, 아니면 각각의 프로세스 내에 할당된 프레임 내에서 할 거냐 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